지금 저희는 황영식과 동백씨가 걸었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자 이제 여러분 저희는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포항역에서 그린카를 빌려서 동백이 마을로 갈 예정입니다. 황영식 씨 해야지. 지금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기다리고 찾아가고 싶고 궁금했던 바로 카멜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용식이가 먹었다. 짠! 짠! 여기 봐봐요. 여기 곳곳에 촬영 현장이네요. 오, 촬영을 위해 세팅해 놓은 거. 우리 여기 앉아봐야 되는 거 아니어요? 오! 이따 올라가서? 올라가봐요. 사람이 많아요. 카멜리아 왔습니다. 사람이 많네. 여기 보세요. 역시 역시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자 동백이네 카멜리아를 지나서 아 그 거기 가면 되겠다. 어디야? 동백이네 집. 아 계양산차는 어디 갔어?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요. 흥식이한테 야, 너 용식이가 찾더라 이곳이야. 여기 스팟. 무슨 스팟인지 모르겠죠. 여기 홍식이 스팟입니다. 이게 뭐야? 마치 까부리가 뒤집어 놓고 간 듯한 이 흔적들. 까부지 마라. 내 동백이에서 화났는 애? 저는 동백이 엄마 성대모사 달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장갑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나? 여기, 여기 장갑이. 여기가 바로 동백이의 그 동백꽃 필 무렵에 스틸 사진이 제작됐던 그곳입니다.
진정한 맛. 이제 아저씨 먹으러 온다, 우리 집에. 전부 착해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은 마다 다 저 사인해주고 악수해주고.